보험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당신, 현재 받고 있는 수술과 시책 마음에 드세요? 수술과 시책이 어떤 계산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순환에서 근무하고 계신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은 정확히 수술과 시책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급여날 보면은 아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 하고 불만을 안고 그 다음날 또 영업을 하죠. 법인 대리점에서도 법인 대표가 원수사에서 총 수수료를 몇 프로 지급받는지 원장 공개를 안 한 이상 밑에 계신 지점장이나 팀장 FC님들은 모릅니다. 자 그럼 현재 저희 프라임엑스의 법인 대리점을 기준으로 수수료와 시책이 어떤 계산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수수료와 시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팜스라고 저희 회사 이제 프라임엑스의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사본이 부여가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면은 이게 로딩 한 다음에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임엑스의 공지사항을 팝업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컴퓨터 좀 느리네요. 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매월 이제 오른쪽에는 시상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매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든 회사가 이제 지사장이나 이제 설계사 이제 본부장들 이제 시책이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제 수수료 테이블이나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수료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예, 타 회사 뭐 글로벌이나 아니면 잉카나 물론 다른 회사도 여러 군데 회사에도 수수료가 오픈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 본부장이나 지사장님 과연 내가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팔면 얼마나 수수료가 남을까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냥 위에서 대표가 준 대로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회사는 FC가 10만원짜리 영업을 하면 팀장, 지점장, 본부장이 얼마나 수수료가 가져가는지 정확히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회사가 나와 있는데요. 엑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초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매월 수수료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죠. 왜냐면 각 원수사마다 저희가 말일이나 아니면 초에 다시 한번 수수료를 서로 뭐 제휴하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렌지나 그 다음에 KDB나 KB생명 아니면 농협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요즘에 저희 본부에서는 KDB생명을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프라임엑스 가족분들은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딱 보면은 얼마나 계산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신 저희 프라임엑스의 수수료를 처음 보신 분들은 엑셀에 보시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KDB 생명인데요. 본사에서 종신보험을 팔면은 뭐 1600%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본사에서는 1600%가 총 들어오고 2개월에 1000%가 들어온다. 근데 이제 본부장 제 기준으로 이제 10만원짜리 팔면 2개월에 다음 달에 97만원이 들어온 거고요. 물론 100만원 팔면 970만원이 들어온 거죠. 총 1600%가 들어온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2개월에 1200%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총 3년 동안 2000%가 있잖아요. 2000%는 10만짜리 하나 가입을 하면 200만원이 이제 수수료가 3년 동안 지급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본부장이 제 기준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지사장, 팀장, FC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 기준으로 10만짜리 영업했으면 그 다음 달에 7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총 1200%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종신인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변액 종신이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총 팀장 기준으로 3년간 1400%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2개월에는 800%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10만원짜리 취급한 영업을 하면 그 다음 달 80만원 그리고 3년간 140만원 수수료가 지급을 받는 거죠. 이건 이제 KDB 생명인데요. 요즘에 또 많이 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처브라이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처브라이프 기준으로 팀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수료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사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지사장분들 많이 지금 계시니까 일단은 10만원 팔면 그 다음 달에 110만원 그리고 총 3년간 170만원 지급이 됩니다. 100만원 기준일 때는 1100% 그 다음 달에 1100%가 지급이 되고요. 총 3년간 170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해하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또 매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매트 거 한번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매트라이프가 이제 매트라이프가 본사에서 뭐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본부장들은 얼마, 지사장 얼마, 이 차액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들은 10만 원짜리 팔면 180만 원이 거의 189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 지사장은 169만 원이죠. 그 차액이 거의 200% 정도 되잖아요. 200% 정도 본부장이 5할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장과 팀장의 갭이 있잖아요. 거의 370, 380% 차이인데요. 이 정도 금액을 지사장이 5할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뭔지는 아시겠죠? 외자계 회사들, 메트라이프나 뭐 첨프라이프나 그리고 ING 같은 경우는 ING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OA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OA라고 하면 임차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자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팀장이나 FC들은 외자계보단 이제 국내 회사들이 OA가 좀더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더 많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지사장이나 이제 본부장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외자계 회사들을 솔직히 팀장이나 FC들이 영업하는 게 OA나 아니면 수수료가 갭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솔직히 수수료를 오픈하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관리자나 아니면 FC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그 입장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손보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는 생명 기준이니까 손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10개 회사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디 거 한번 해드릴까요?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메리츠 화재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메리츠 화재에서 일단은 이제 본사 기준으로 총 980%가 지급이 되고요. 이거에는 710%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면은 710만 원을 2월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 기준으로는 690%, 그리고 지사장은 620%, 팀장은 550%, FC는 500%가 2월에 지급이 되는 거고요. 총 1년간 나오는데요. 총 1년간 수수료가 본부장 950%, 지사장은 870%, 그리고 850%, 그리고 팀장은 760%, FC는 680%가 지급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FC가 100만짜리 영업을 했어요. 메리츠 화재. 그러면 2월에는 500%가 나온 거고요. 팀장은 550%, 50%가 오버라이딩이 더 생기는 거고, 지사장은 620%에서 팀장과의 70% 갭을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팀장이 없어요. 지사장만 있고 FC만 있으면, FC가 100만원짜리 판매를 했으면 그 다음 달 FC는 500%, 그리고 지사장은 620%니까 갭이 120%죠. 그래서 120만원에 대해서 오버라이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간 총 수수료가 680%, 팀장은 760%, 그리고 지사장은 850%, 본부장 950%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 거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품에 대해서 뭐 알파 플러스, 그다음 내만 같은 있는데, 뭐 이제 메리츠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요즘에 동부화재 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이 패밀리라이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라이프 뭐 10만 원으로 일단은 위쪽 FC가 가입을 했다. 그럼 매치보다 조금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490% 받고요. 그총 680%. 뭐 팀장은 10만짜리 판매하면 540%, 54만 원 나오고요, 2거래. 그리고 총 1년간 7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인 저로서는 10만짜리 가입을 하면 그 다음 달 68만 원, 그리고 총 1년간 94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이제 10만 원 기준에서는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요, 100만 원 기준으로, 그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그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과 그리고 수수료가 지급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책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수수료가 시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계사 시당, 교보생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 교보생명이 1월달부터 수수료가 좀 대폭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보생명 거 보면은 여기 뭐 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가도 5만 원 하시면은 뭐 LA갑이나 보리굴비 그리고 글라스 세트를 같이 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10만 원짜리 하면 그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손 있는 건강 플러스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판매했으면 15만 원, 150%의 시책을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FC인데 100만 원짜리를 종신보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위에 LA갈비 보리굴비 세트, 글라 세트 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전략상품이죠.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에서 구간이 100만 원또
또 시책이 또 나오고요. 또 밑에 보시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또 중복해서 시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짜리 제가 종신보험을 뭐 법인인데 개인인데 제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위에 그냥 짜잘한 거 물품 시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밑에 100만 원또 밑에 150만 원. 결론은 100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수수료 외에 시책을 250만 원 지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원수사나 다른 대리점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 내외로 전 모르겠어요. 다른 법인에서는 저희보다는 시책이 많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대표나 중간에 지사장이 뭐 수수료나 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으니까. 근데 저희는 시책은 전액 다 FC한테 전액 다 100%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즉슨 일단은 FC들이 시책을 투명하게 다 받음으로 해서 FC들이 살아야 팀장, 지점장, 본부장이 산다는 그런 마인드 취지하에 본사에서 100%다 시책을 FC한테 지급을 하고 있죠. 물론 수수료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한해서 오버라이딩이 직직별로 조금씩 차등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명보험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손해보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메리츠화재 많이 하니까 메리츠화재 저희 본사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두개 컴퓨터가 오른쪽으로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사가 10만 원짜리 계약을 했으면 12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했으면 67만 원, 100만 원 했으면 145만 원이 설계사한테 시책이 지급이 됩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FC 시책이 10만 원짜리 했으면 70만 원총 나온다고요. 1년간. 그런데 그 외에 100만 원짜리 했으면 145만 원이 또 지급이 되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사장이에요. 지사장이고 제가 영업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지사장이고 제가 영업을 했으면 100만 원짜리 있으면 밑에 보시면 수수료 700% 외에 제가 지사장이니까 거의 870%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가입을 했으면 870만 원 수수료가 별도 지급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사장이면 100만 원짜리 있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 145만 원이 지급되고요. 위에 또 100만 원이니까 또 오른쪽에 지사장 시책 7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했으니까 870만 원 수수료가 또 지급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보험 100만 원이 물론 쉽지 않지만 1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870%에 이렇게 870만 원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FC 시체 145만 원, 그리고 지사 시체 70만 원. 총 얼추 합치면은 215만 원이잖아요. 그럼 870만 원 플러스 지사장 시체 그리고 FC 시체 합치면 거의 950%, 1000%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월 있는 프라임에서 시책인데요. 이거 외에 이제 구간별 시책이 있잖아요. 매치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게 요즘에 많은데, 매치화재 보면은 1주차에 저희가 거의 보면은 거의 뭐 가을 때나 여름 때, 비성수기 때는 거의 300%에서 400% 시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이나 1월 달에는 거의 성수기라서 거의 영업이 잘 되는 날이라서 10만 원 하면 거의 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하면 200%가 시책 있죠? 그래서 구간별로 있기 No. 때문에 구간별로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있으면은 거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이랑 수수료 합치면은 거의 프라임에서의 시책을 합치면은 이제 100만 원 했으면 프라임에서의 수수료가 100만 원 했으면 메리츠 수수료가 87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사장 시책 70만 원, 그리고 설계사 시장 145만 원, 그리고 구간별 100만 원 했으니까 200만 원. 합치면 거의 1200%에서 1300% 수수료가 시책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수수료와 시책에 대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간단하게 저희 프라임에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어떠세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수수료와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 법인 대리점에서는 수수료와 시책이 회사 기준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o. 또한 해당 지사장의 지급률대로 지급이 되는가 하면 법인 대표 마음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사인 삼성과 교보 하나에서는 법인 대리점과는 게임도 안 되게 현저히 수수료가 작은데요. 그래도 원수사에서는 어떤 지급률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투사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진작에 올걸 수수료와 시책에 대해서 1.5배 혹은 2배 정도 차이가 돼서 한탄해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셔서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막연하게 한달한달 영업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수다와 법인 대리점의 수수료와 시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